네,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은 팔로알토의 No Love라는 곡이라고 해요. 사실 옆에 계신 분은 저희 1회 때도 참가를 해주셨고 심지어 지금 고등학생이세요. 멋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17살이고 지금 랩을 하고 있고 이름은 배지영이고 랩네임은 더웽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이 곡의 내용은 가족과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팔로알토도 제가 좋아하는 래퍼고 그 피처링 하신 분이 저스티스라는 래퍼인데 그 분도 제가 엄청 좋아하는 래퍼란 말이에요. 근데 서로 제가 좋아하는 래퍼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곡이 저한테 엄청 와닿았어요. 제가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은 좀 좋은 생각만 안 드는데 제가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는데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계속 주위에서 들려오는 말들이랑 그 음악을 할 때 저한테 들려왔던 말들이 되게 좀 비수에 꽂혔어요. 근데 이 곡을 들으면 약간 마음에 힐링되고 뭔가 저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알바 끝나고 집에 와서 아 힘들다 이러고 있으면은 딱 핸드폰 켜고 이 노래 딱 들으면은 아 너무 편하다 이러고 잠도 잘 오고 그러는 곡이었고 또 제가 랩을 한다고 아빠한테 말했을 때 아빠가 엄청 뭐라 했단 말이에요. 저희 아빠가 좀 절실한 기독교 신자? 그거라서 약간 연애의 생활을 이해를 못하세요. 근데 좀 그런 게 저는 언더래퍼를 하고 싶은데 아빠는 계속 연예인, 아이돌 막 그런 걸 저한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막 불안정하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그래서 근데 전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아빠한테 계속 말하고 울고 떼쓰고 그랬는데 아빠 그냥 그래서 아빠랑 싸웠어요. 근데 그러고 아빠는 저한테 계속 하지 말라 했는데 저는 그거 무시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아빠도 이제 저를 포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별로 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관은 안 쓰세요. 근데 이제 저가 아빠의 방해도 안 받고 저가 랩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때 또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맨날 핸드폰만 잡고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그 슬럼프도 극복을 하고 싶고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제.